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 삼성은 어제 하나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2대4로 역전패하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선발 몽고메리는 6이닝 3피안타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도 첫승 사냥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향원 앵커가 경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 몽고메리가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삼성은 2회 초 2사 1삼루에서 이학재 1타점 적시타로 선취 득점합니다. 3회 말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허용한 삼성은 4회 초 1사 만루 기회에서 김상수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5회 말 몽고메리가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고 7회 말 등판한 심창민이 추가 실점하며 경기는 2점 차로 벌어집니다. 삼성 타선이 더 이상 추가 점수 내지 못하며 2대4로 역전패하는 삼성 라이온즈. 선발로 나선 몽고메리는 6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시즌 첫승 사냥에는 실패했습니다. 4연패 수렁에 빠진 삼성은 오늘 백정현을 선발로 내세워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생생 베이스볼 이향원입니다.